Yes. Hello. Hello. 재밌는 걸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인스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휴대폰 화면을 꺼도 영상이 멈추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재생. 광고가 나오네. Welcome to my V-Live.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땡큐 아미.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뭐 브이라이브는 얼마만이지? 개인 브이라이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제이 형님 생일이랑 4일 차이나요. 되게 축하드려요. 아, 또 사실 또 이제 내일 생일이니까 또 여러분들이랑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키게 됐고요.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 저 진짜 저 이번에 진짜 케이크 선물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케이크 복이 좀 터진 것 같아 이번 생일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냥 뭐 형식상 뭔가 케이크 하나 늘 이렇게 또 스태프분들께서 뭐 준비해 주시는 케이크나 이제 이런 걸로 뭐 저렇게 파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주변에서 케이크 선물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또 어제 또 진영이 또 케이크를 또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 줘가지고. 여러분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그쵸?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되게 웃겼던 거, 여기 누가 봐도 김석진 글씨체. 야, 제이 형 생일 축하해. 저게 뭐 작년에 썼던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 작년 생일 브이라이브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옷 입은 것 같은데. 다들 제 인스타 보셨어요? 인스타 보시고 들어온 또 분들이 많겠지? 참 인스타는 아, 최선을 다해 또 제 바이브잖아요. 뭐든 최선을 다해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더 많이 찾아왔었어야 됐는데 너무 죄송할 뿐이죠. 사실 제가 좀 쉴 때 좀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해볼까?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소름 돋게 사마귀가 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사 맞고 치료 중이고 그거 좀 끝나면은 좀 저도 몸 텐션 좀 올리고 네 그럴 겸 또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인스타가 미국 갬성이라고요? 야, 열심히 편집합니다. 열심히 편집을 해서 또 두두둑 올리죠. 아, 근데 최근에 아 제가 이제 피드를 맞추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되게 거슬리는 게 지금 색깔 하나가 다르게 올라갔어요. 저는 이거 올리자마자 알았었는데 이게 지우기가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뒀는데 이 피드를 맞추고 나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네요. 약간 그런 거. 아, 정말 뭐 어쩔 수 없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또 뭐냐 축하를 해주시네요. 이번에 좀 늦었나? 이제 제 생일이 20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축하를 하려고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좀 의미를 좀 담아볼 겸 그럼 폴라로이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폴라로이드 미리 좀 필름 좀 갈아놓을까요? 또 스페셜하게 또 굉장히 독특한 컬러의 색으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머리 좀 많이 길었죠. 맞아요, 머리 좀 많이 길었어요.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르고 있는데 근데 한번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오빠 영어 좀 해주세요. 와, 영어요? 내가 영어 잘했으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죠. 에헤이. Sorry, Army. I don't speak English. 조크 키링 just 키링. 아, I speak English very well.
띠아모. 아 진짜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설레네요. Oh, English good. Yeah. It's good.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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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지금 작업실이 되게 되게 복잡해요. 뭐가 지금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빼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넣으면 착 넣어줍니다. 착 넣어주고요. 이거를 착 닫잖아요. 폴라로이드 감성이랑 뒤에 다람쥐 풍선 탔나요? 귀엽죠? 진 선물. 아 그쵸, 또 진영이 어메이징한 선물을 또 줬어요. 아 진짜 좀 감동이었어요. 이마 진짜 엄청 큰 딸기랑 케이크랑. 와 내가 진짜 받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화분인 줄 알았는데 아 변기 소리더라고. 오빠 요즘 어디 갔어요? 저 뭐 최근에 고향 내려갔다 오고 또 어디 갔더라? 저의 흔적들은 인스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내일 또 제가 백신 부스터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일날 백신 뿅. 밥은 먹었니? 네, 오기 전에 먹고 왔어요. 그래서 또 지인분들한테 또 축하도 받았고, 예, 네, 굉장히 또 오기 전부터 의미 있는 또 생일, 예, 네, 의미 있는 또 생일을 만들어 주시는 많은 나의 지인분들. 오빠 오늘 TMI는 뭐야? 오늘 TMI요? 사실 저 지금 여러분들 얼굴 되게 말짱해 보이죠? 지금 저는 샴페인을 마시고 왔다고요. 콘서트 때 꼭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곧 콘서트예요. 파이널리 드디어 콘서트를 하네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뭔가 이 진심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들이 오네요. 뭐 진심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거창해지지만 그냥 좀 이때까지 못 봤던 그런 뭔가 되게 한 이런 것들을 좀 드디어 푸는 날이 오는군요. 오늘 룩 소개해달라고요? 오늘 룩은요 굉장히 귀여워요. 오늘 블랙으로 맞췄어요. 우! 그리고 귀여운 후디, 그리고 루이비통. 콘서트 가는 거 엄마 설득하는 방법 좀요. 콘서트 가는 거? 방탄소년단 콘서트 간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다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방탄소년단인데? 신기방기 뿡뿡방기가 뭐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 있죠. 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47분. 오케이. 자 일단은 이제 곧 빵빵빵빵빠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겸 한번 저도 폴라로이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오! 필름 너무 이뻐, 일단. 필름이 너무 이쁜데? 예스. 아, 작업실이 지금 되게 복잡해요. 뭐가 되게 쓰레기도 많고, 아, 이런 거 못 견뎌. 아, 초도 되게 많고요. 케이크를 좀 뭐 미리 세팅을 할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방탄소년단이 보고 싶으시죠? 오우! 와우! 오 쉣.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예쁜 사진, 여러분들에게 예쁜 사진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요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so cute. You are my hope. You are my hope.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죠? You are my hope.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어때요? 나는 처음에 막 뭐 하지? 근데 막상 이제 인스타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 뭐 뭘로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이제 애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그냥 진짜 된다면은 내 이름으로 그냥 딱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막 누구는 뭐 RM 하고 싶어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 다섯 글자 이내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만들어지기 힘든 아이디더만. 그래서 사실 진영 거 아이디가 만들어졌을 때 되게 막 우와 막 이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뭔가 좀 의미도 담고 좀 되게 특별한 그리고 또 내 이름도 들어간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짜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니까 뭔가 I'm your hope은 뭔가 좀 예 네, 뭔가 좀 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U 써보고 R A R 어, R 되잖아. 그럼 거기다 my 하고 이게 그냥 되게 한 번에 탁 나온 것 같아요. 오, you all my hope? 오,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한 다음에 뭐 여기에 you are my hope 여기에 뭐 언더바를 칠 것인가 막 이런 것까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깔끔한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딱 골랐죠. 인스타 피드 흰 색깔 뭐냐고요? 아 그거 그냥 피드 한번 맞춰보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 중 여러분들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네? 지금 아직 덜 나왔어요. 이제 나오고 있어. 초도 너무 이쁘다. 51분이니까 초를 슬슬 꽂아 놔볼까? 오, 초가 되게 귀여운 게 있네. 저 무슨 색깔 꽂았지?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과연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무슨 색깔 좋아하지? 오늘 딱 문득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초록색도 아닌 것 같고 좋아하긴 하다만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색깔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뭔가 하늘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무슨 색을 제가 좋아하는지. 호비 검은색? 되게 귀여운 초들이 많다. 역시 요즘 누가 나이 초합니까?
근데 진영 나이 쳐서 왔다. 물론 진영을 욕하는 건 아니야. 진 고마워요. 오, so cute. 이거를 여러분 감성하시죠. 아 근데 잠깐만요. 뭔가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빵빠레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 보면서 저는 오늘을 보내려고 해요. 취미생활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요? 인생이 즐거워요 요즘. 보자. 아 여기 내가 손가락 파가지고 아. 잘 나갈지 모르겠다. 저희는 좀 이따 빵빠레 하고 자 이제 6분 거의 불안하네 이거. 아우 여행하고 싶다 그쵸. 빈사진 왜 올렸지? 다들 빈사진을 올린 거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크시네.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은 몇 살입니까? 저 마음은요? 제 마음은 4달. 오빠 올림픽 봤어요. 아 요즘 또 올림픽이 굉장히 또 핫 이슈이죠. 네 굉장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남준이 또 인스타 통해서 많이 보고 인형 저 인형 되게 많죠. 자, 55분. 다음 앨범 언제 스포해주세요. 다음 앨범? BTS? 그러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응? 나와야죠. 그리고 뭐, 사실, 짬내서 또 제 믹스테이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많은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 예, 정말,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 곽윤기 선수님 다이너마이트 봤어요. 예, 잘 치시던데요. 너무너무 센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니? 자, 3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생일 노래 뭐인지 찾아볼까? 해피 버스데이. 리허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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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좋아. 지후학 봤나고요? 최근에 봤어요. 오, 되게 재밌던데? 난 너무 재밌던데, 지후학?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 진짜, 그,
그 반좀비 대신 아 귀나미? 귀나미 맞나? 호호 귀남 역할하신 캐릭터 배우님이 진짜 어우 너무 소름돋게 연기 잘하시던데? 귀남이 맞나? 어 맞네요. 네. 연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58분 여러분들 59분 되면 이제 불 붙이기 시작할게요. 생일 소원? 생일 소원은 사실 이제 뭐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우리의 건강 모두의 건강이죠. 그리고 peace 평화. 샴페인이요? 샴페인은 지금 없어요. 오, 59분이거든요?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촉박해진다. 그치? 아, 나 이거 불 붙이는, 오, 씨. 나 불 붙이는 게 아직도 무서워. 오, 씨, 뜨거. 아, 씨, 두 개밖에 못 붙였어. 안 돼! 어, 꺼지는 거야. 오케이. 아, 뜨거. 불까지! 생일 축하 아씨 오케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해피 버스데이! 땡큐 아미!
어, 더워, 씨. 굉장히 덥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좀 이 맛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 이 맛에 제가 또 브이라이브를 켭니다. 생일 때 포즈를 취해주실래요? 사진을 좀 찍고 싶어요. 오케이. 자,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슉. 아. 굉장히 덥네요. 아, 벌써 진짜 2월 18일. 2월 18일이라는 또 날짜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 항상 이제 생일이 올 때마다 사실 뭐 정말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태어난 날이라서 좋기도 하면서도 이제 약간 좀 아 약간 좀 아 물론 너무 행복한 날이지만 약간 좀 슬프기도 해요. 네. 카메라 좀 낮춰야겠다. 그래도 뭐 사실 늘 제가 말씀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뜻깊은 일인 것 같다고. 더 이상 잘하지 말래. 오케이. 저도 이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생일 손키스. 아, 벌써 생일이네요, 여러분들. 어쩜 좋아. 생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사진들이 되게 다 신기하게 나오네. 뚜둔. 근데 사실 이건 좀 너무 못 나온 거 아니냐? 폴라로이드 매력이 그거예요. 저도 찍으면서 야 이거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저 여러분들 이거 뭐 인스타 피드 하나 올리는데 지금 피를 몇 장 쓰신지 아십니까? 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오버 사진작가 해야 돼요? 그냥 저의 감성을 서슴없이 담는 것뿐. 아, 아우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시네요. 얍. 당신의 의자는 아이언맨 의자입니까? 예스. 사실 사실 생일 때 뭔가 좀 되게 좋은 저만의 결과물을 들고 뭐가 떨어졌어. 218이 떨어졌나 봐. 야오, 난 이런 거 싫어. 떨어지지 마라. 사실
생일에 저만의 좋은 결과물을 들고 여러분들께 짜잔 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이 상황상 많은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BTS의 음악을 기다리시는 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은 BTS의 또 J-Hope의 음악을 또 기다려주시는 또 분들에게 또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또 BTS도 그렇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똑같고 열심히 또 곡 작업을 하고 항상 욕심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다들 자기가 곡 작업한 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또 좋은 그런 저희의 본질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로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좀 저희가 많이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면서 항상 뭐랄까 늘 일을 해왔었던 부분이니까 쉬면서도 계속해서 제 스스로 상기를 시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많은 부분들을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되게 쉬면서 좀 새로 느낀 부분들도 있고 뭐 영감이라면 영감이고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로 되게 원동력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콘서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물론 건강을 잘 챙겨야겠지만 네. 건강 이 또 안 좋아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쵸? 태영이는 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다들 건강해요, 여러분들. 요즘 다루는 악기요. 요즘 다루는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악기 다루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 또 여러분들이랑 무슨 이야기 하면 좋을까? 막 오기 전에 막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저도 제 스스로 뭔가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아, 여튼 지금 좀 아미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이제 가장 좀 다가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콘서트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잘 한번 뭔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관만에 여러분들 보는 거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제이홉은 코에 크림을 바르고. 제 코? 왜요? 웹툰? 차코 바라는 건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웹툰 잘 안 봐요. 잘 안 본다기보다는 잘 못 보는 것 같아. 보면 약간 모든 뭔가 이 글 형태와 이 그림 형태를 보면 굉장히 좀 졸려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코는 한번 봐볼까? 달방 보고 싶어요. 아, 참 옛날 컨텐츠들이 많이 재밌었긴 했죠. 아, 최근에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들도 단체방에서 막 이야기도 하고, 야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가야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잘 안 이루어지네요. 안 이루어져지네요. 뭔가 손이요? 손이 뭐 똑같죠. 달방에서 곽윤기님이랑 쇼트트랙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야,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곽윤기 선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저희의 실력을 보시고. 아, 지민이 최근에 연락 와가지고 머리 하고 있다고 전화 왔던데. 조만간 또 귀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bless me. 3J 버터를 보고 싶다고요? 3J 버터? 벌써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춤 좀 춰야 돼. 춤을 안 추니까 좀 됐어. 허,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블레스 유를 해주시네요. 윤기 오빠 트위터에 댓글 달고 있다고요? 트위터에 댓글을 달고 있다고? 오, 뭐야? 자기야, 지금 라이브 중이야. 자기야. 내가 그런 줄 알고 너한테 미리 라이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미한테 목소리 한번 딱 해줘. 영상은 안 보여. 네, 아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이케이. 생일이어가지고. 네. 어, 지금 너 안 씻었냐? 아직 이제 씻으려. 오케이, 제이케이. 웬일이야? 웬일 전화를 해주네? 아니, 이제 딱 시간 봤는데 생일이길래. 아, 사랑해. 아, 예, 브로. 오, 예, 브로. 언니 씻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케이크 불었어요? 케이크 불었지. 제이케이! 오케이, 알았어. 끊어. 오케이. 오, 웬일이야? 종국이가 축하를. 오, 되게, 지금 되게 신기했어요.
개인톡이 와 있네. 윤경이 5분 전에 올렸네요. 야 호바 생일 축하한다 슈가형이야. 벌써 2월 18일이다 야. 그러게요. 2월 18일에 왔으면 이제 형 생일도 머지 않았네요. 3월 9일. 야 3월 9일이면은 굉장히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겠네. 아 진짜 근데 너무 시간이 빠르다 여러분들. 그쵸? 2022년 2월 18일이에요. 8일이에요. 아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잘 안 돼. 시간 참 빠르다. 잠시 스탑했으면 좋겠어. 오빠 우리 같이 영통해야지. 영통 한번 지금 영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붕어빵 히스토리요? 붕어빵? 아 근데 그날 아마도 지금 올라왔죠? 삼성 광고 촬영 날이었어요. 그날 진짜 되게 휴식 기간 다들 잘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광고를 이제 날짜가 미리 잡혀 있었던 광고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삼성 광고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광고를 찍은 날이었죠. 그때 되게 다들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다들 되게 좀 신났던 그런 또 모이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재밌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되게 들떠 있었는데 그날 딱 누가 뭐 붕어빵을 요청을 했나 아니면 그 케이터링에 붕어빵이 나왔나 붕어빵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이런 거는 바로 스토리에 올려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다 따라하더라고요.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방탄은 다들 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 진영은 어제 진영이랑 또 간단하게 술까지 마셨어가지고 뭐 사실 뭐 오늘 전화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러 간다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벌써 라이브는 5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슬슬 뭐 마무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태형이 연락 오네? 어 삐! 형 라이브 중이야. 여보세요? 삐! 태형아 고마워 사랑해. 알겠어. 어이구야. 야 이렇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락 오는 게 되게 좀 아직도 되게 두근거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그거를 좀 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번 생일 되면은 이렇게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이랑 파티하고 축하하고. 물론 이게 되게 큰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어제 또 이제 진영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또 생일 파티 해주고 또 오기 전에 또 뭐 또 지인분들이랑 또 이렇게 파티하고 근데 이런 게 되게 축하받는 직접 뭔가 이렇게 축하를 받는 게 확실히 이런 게 진짜 생일인가 싶긴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사실 막 그렇게 제가 뭐 직접 이렇게 축하를 받고 이랬던 적이 막 많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멤버들한테 연락 오고 축하받고 가족한테 축하받고 연락받고 이런 게 아직까지 되게 설레고 되게 좋은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싱숭생숭했는데 호비 봐서 좋네. 저도 그렇네요. 여러분들 저는 뭐 딱 한 시간을 채울게요. 한 시간을 채우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또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네. 내일 쉬나? 내일 쉬면은 여러분들 좀 늦게까지 해도 되나? 제이홉 슈가 형에게 전화해. 너무 늦은 시간대라. 아무 말 안 하기. 아, 아 근데 오늘 생일인데 이제 백신을 맞고 노곤노곤하게 또 쉬어야 되니까. 맞아요, 저도 내일 쉬어요. 백신 맞으면 한 이틀은 쉬어야겠더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또 한국 서울콘에서 또 여러분들 또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딱 한 시간 딱 여러분들 50, 지금 54분이거든요. 딱 한 시간 채우고 저는 끌게요. 오빠 진짜 미키가 전화 받았어. 네, 미키 전화 받았습니다. 미키 전화 잘 받지. 오빠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사진 어떻게 찍을까? 뭘 찍? 좀 이런 배경들을 찍어볼까? 왜 자꾸 떨어지니? 아, 이런 귀여운 것도 하나 찍어주고. 아,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안 켜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아, 하와이 마음에 들었냐고요? 아, 하와이 진짜 좋았습니다. 첫 가족 여행이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와, 날씨가 말도 안 됐었어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몰라. 원래 보통 하와이에 그렇게 비 안 온다는데.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멤버들이랑 여행 가면 브이로그 어떠신가요? 좋죠.
브이로그 너무 좋은 거죠. 뭐 브이라이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요? 아, 내일 학교 가나? 와, 씨. 그래도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또 한 시간 가량 다 돼가니까 이거 좀 터트려 볼까? 이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홉데이, 뭐 사랑둥이, 2월 18일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이런 거 내년까지 달아놓는다? 떼기 귀찮아가지고. 아, 석진 오빠한테 준 선물이 뭐예요? 궁금하다고요? 그거 석진이 형이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여러분들 나중에 석진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열린 결말로 두기. 해볼까, 이거? 짜! 아, 쓰레기 1. 쓰레기 하나 추가요. 또 정리해야 될 게 하나 늘었네. 온라인으로 포옹 한번 해드려요,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아우. 와우. 자, 벌써 이제 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생일이니까. 생일답게 그래도 셀피도 하나 찍어볼까? 뚜두두두두. 되게 바보같이 생겼네. 자, 늦은 시간까지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이렇게 저를 지켜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사랑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늘 항상 이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뛰고 있어요. 호서가 아직 안 돼. 하지만, 이제 한 시간 됐네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폴라로이드, 이쁜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꾸미면 될지 생각을 해보면서 인스타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위버스도 글 남길게요, 여러분들. 스튜디오 지브리 앱이 뭐지? 뭐? 아, 뒤에 장식된 사진 보여달라고요?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거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좀. 자, 보시면은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있고요.
띠딩. 사랑둥이. 와, 이곳대 아니야. 달방 마지막화 촬영. 그리고 이거 다이너마이트 때일 텐데, 아마도. 그리고 그 오른쪽에 또 시상식, 연말 시상식이었고, 달방 때도 있고, 미키랑도 찍은 사진도 있네요. 야, 제이홉 생일 축하해. 야, 실화냐? 여튼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뭐 보라색 하트를 좀 한번 채워볼까요? 렛츠고 아미. 퍼플 하트. 예, 퍼플 야. 아, 저도 사실 끄기 싫네요, 여러분들. 꺼야 됩니까? 아쉽습니다. 예, 야.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내 모공이 너무 다 보여. 홀리 쉣. No. 여러분들 축하해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정말 사마귀 치료 빨리 해가지고 춤 한번 칠게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 까먹었다, 프리스타일. 와, 진짜. 프리스타일 어떻게 치는지 까먹었어. 좀 연습실에 가가지고 연습 좀 해야겠어요. 요즘 정국이 춤 열심히 추던데. 하여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보라해.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그게 아쉬운데? 아, 정말. 땡큐, 아미. Love you. 끌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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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지금 이쯤 되면 아 빨리 꺼 약간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 자야 해, 빨리 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끌게요. 안녕. 생일 축하해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 감사해요. Bye.